나를 용서해 줘. 그대들이 배 안에 갇혀 침몰해 가고 있을 때 편안히 소파에 앉아 TV만 지켜보고 있었던 나를 용서해 줘.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. 그 마음을 지켜주지 못한 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물쭈물하기만 한 내 모습. 나의 차가운 바닷속 같은 냉정함을 용서해 줘. 그대들만의 침몰이 아니오. 대한민국 정의가 침몰당했고, 사이비 종교의 건강한 기독교가 침몰당했고, 부패고리로 연결된 사회의 양심과 정신이 모두 침몰당했으니 이 나라를 어찌할꼬, 어찌할꼬. 그대들은 우리들이 저지른 불의에 의해 생명까지 희생당하였고, 유족들마저 분통을 터뜨리며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데, 잘못된 것 고치라는 뾰족한 소리 한번 못 내는 이 나약한 나를 용서해 주오.